이브이 같은 경우는 애가 이제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 애들이 그런 거 같아. 예. 근데 지금 이제 11살이거든요, 이제. 근데 아빠한테도 아직도 뽀뽀하고 막 이렇게. 근데 뽀뽀할 때 침을 많이 묻혀요, 걔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 침은 괜찮잖아. 좋은데 남자애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라 우리 동네는 지금도 좋아하고 뽀뽀하거든요. 고1 이제 좀 있으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고1이죠. 고1이. 어. 고1이 아니, 근데 입술에 입술에 입술로 하나요? 입술에? 어, 그럼요. 정도요? 아빠한테 뽀뽀해 이러면. 근데 요즘은 안 하는 거는, 내가 옛날에는 야 전화에다 뽀뽀해 이러면 전화에도 했는데 요즘은 전화에는 안 해. 근데 지금도 뽀뽀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똥 푸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똥 얘기 7번째 하고 계세요. 쑥 누워 있는데 야 아빠 뽀뽀 이러면 어 알았어 아빠 이러면서 해도 가요. 나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김성진 그거 어느 순간은 좀 그럼 굉장히 빠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리 씨? 뽀뽀하는 게야. 네. 그렇죠. 아들하고 뽀뽀. 아들이 11살인데 이제. 그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야, 우리 동이 뭐야 그럼? 야, 미국 사람이 뽀뽀하는 게 미친 짓이래. 아니 원래 아니 어릴 때 네. 뺨에다가 애기 한 5살이었으면 아마 10살까지 뺨에다가 뽀뽀할 수 있는데. 저도 우리 아들하고 입으로 하는 거. 아니, 입술에다가 와하네. 아니 미국. 입술은 이상하구만. 네. 이상하구만. 네. 미국에서는 왜 어려도 같이 뽀뽀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자가는 포옹 정도가 맞나요? 포옹을 할 수 있죠. 근데 입술에다가 입술 하면은 그거 미친놈이지. 고1인데 아니 뭐예요 그럼. 아, 우리는 뭐예요. 나도 뽀뽀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아빠랑 해요. 예. 네. 저도 봐. 네. 입술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건 진짜 미친놈이네. 그잖아, 하기 시키는 대로 하면 나 뭐 그냥 나도 미친놈인데 넌 더 미친놈 아니야. 정말 오하리씨 기준에. 그 원래 입술은 그거 와이프의 입술이지.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 분들은 뽀뽀의 규칙이 정확히 이거 아마 무조건 그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뽀뽀에는 룰이 없는 거야. 그렇죠. 사랑하면 좋아하면 이거 유럽이라면 유럽 사람들이 그거 원래 뽀뽀하잖아요. 아,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다 도시가 꼭 저를 만나면 뭐 이렇게 하는 애 미치겠더라고.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안 그래요. 문화적으로. 네. 그 라이기가 요즘 짓궂어져서 가끔 장난을 좀 쳐요. 아, 쳐본다고? 어, 혈압을 좀 쳐요. 엄마도 나도 나도. 근데 얘는 웃기라고 지금 한번 참다. 아, 근데 그 애들 때 그렇게 해. 우리 동현이도 이제 몇 번 넣다가. 너 장난해. 혀를 넣는다고요? 엄마 놀래라고 넣는데. 혀를 넣어? 본능적으로 애들이 시간이 있다는 거지. 장난해. 장난해. 아니야. 애 나쁘면 안 해. 나는 애들하고는 별 장난 안 해. 진짜 미쳤네. 그 사실 이제 그 저희 동현이 이제 강요는 안 하는데 지금도 해요. 그래서 난 너무 좋고. 기분 좋아요, 저는. 아니, 그래서 저는 올해 민국이한테 복싱을 좀 한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남자답게 좀 크라고. 근데 얘가 자꾸 안 배운다고, 복싱 싫다고, 태권도로 만족한다고, 뭐 이런. 혹시 그걸 비밀로 아들을 좀. 아니, 그건 아니고, 조금 더 남자답게 얘가 좀 약해 보이니까. 그렇죠. 요즘 애들이 전체적으로 남자들이 유약해요. 유약한 것 같아. 저는 주짓수 이런 건 좀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요. 호신용으로. 주짓수.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거 주지수님이 제일 잘한다는 거. 주지수. 재밌어 이거? 아니야. 재밌어? 야, 저주한다 너. 당신의 모습이야.